우리 모두의 눈물이 세상을 바꿉니다. 쓰레기산에서 태어나 말을 배우기도 전에 가난을 먼저 배워버린 아이들. 그러나 우리가 버린 찌꺼기들 속에서 아이들은 희망을 건져 올리고 있었다. 필리핀에 난 지도 그 높은 쓰레기산에서 나는 오늘도 주워 모을 것이 있음에 감사하는 어린 천사들의 웃음을 보았다. 진주라 불렸던 아름다운 항구 도시 마닐라. 이지아는 서울에서 4시간을 날아 필리핀에 도착했다. 사진작가 박경일과 동행한 여정. 두 사람은 찾아갈 구남매의 이름을 외느라 분주했다. 되게 떨려요. 잠을 못 자서. 글쎄, 친구들 만나 생각하니까 좀 떨리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차례로 모습을 드러낸다. 말라본 톤도, 바타야스 바타산, 마닐라의 4대 빈민가. 조심하세요. 이 지아가 찾아간 곳은 거대한 쓰레기 매립장을 끼고 있는. 그러나 이 마을 주인들의 미소는 더없이 밝았다. 맑고 예쁜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오면서 아이들이 다 어쩌면 그렇게 예쁘고 해맑은지. 미로 같은 주택가 골목이 끝나는 곳. 이지아는 할 말을 잃었다. 친구 뭘 찾는 걸까? 플라스틱 유리병 고철. 막상 돈 될 쓰레기는 많지 않다. 그냥 뭐 여러 말로 할 수가 없네요. 그냥 기가 막혀서. 여기서 일단 사람이 산다는 것 자체가 믿을 수가 없고. 아, 저희 좀 보세요. 저희 뭐 거의 죽음이 느껴지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곳에서 8살 꼬마 메리와 그 가족을 만났다. 메리, 지아. 아포스 지아. 지아 메리. 고모스타. 이제 조금 웃네. 고모스타렌. 맨발에 맨손. 보호장비 하나 없이 쓰레기를 뒤지는 아이의 모습이 이지아의 마음에 걸렸다. 이런 유리병 이거 어떻게 해요? No, I'm trying to remember your name. 이거 손으로 하면은. Joy, Malone. 고사리 손이라도 보태야 온 가족이 하루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고된 삶. 부모님 슬하의 아홉 남매. 외지에 나가 일하는 첫째를 빼면 둘째 마린, 셋째 조이, 넷째 말론, 다섯째 마벳, 여섯째 메리, 일곱째 마빈, 여덟째 메리였어. 막둥이 마리안까지 열 식구가 다 같이 쓰레기를 줍는다. 마음 아프죠. 근데 아이들도 너무 밝고 나도 밝은 모습 보여줘야 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안녕하세요. 메리네 집은 쓰레기산 바로 아래에 있었다. 재활용품 쓰레기를 돈으로 바꾸려면 묵은 쓰레기 더미에서 찾아낸 재활용품들은 찌든 때가 화석처럼 눌러붙어 있기 일쑤. 아이들 힘으론 중노동이 아닐 수 없다. 더 닦아야 돼? 계란빵하고 와산빠. 더 닦아야 된대. 나도 브러시. 환경이 이지아의 눈에 들어온다.
폭격을 맞은 듯 집안 곳곳에 가득. 여기서 11 식구가 다 잘 수가 없잖아요. 나무 판자가 깔린 총. 일단 아이들에게 신발이랑 옷이랑 영양가 있는 음식들. 근데 저기에 이렇게 유리 조각도 많고 위험한 것들이 참 많은 쓰레기장에 저렇게 맨발로 다니니까 참 그게 제일. 나 못해. 인터뷰를 안 하면은 견디겠는데 말을 하니까 못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이지아는 끝내 아이들이 상처받을까 참았던 눈물을 쏟았다. 어린 메리가 언니의 마음을 읽었는지 어느새 다가와 위로를 건넨다. 풍요로운 도시가 쏟아낸 찌꺼기들을 주우면서도 말라본 쓰레기산 아이들의 얼굴은 높새 바람처럼 맑고 태양처럼 빛났다. 박경일 작가와 이지아가 이곳에 와서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은 바로 아이들을 씻겨주는 일이었다. 멀빈, 닦은 눈물아, 닦아. 상처가 있을까 봐 세게 못 밀어주겠어. 애들이 흉터도 많고. 마실 물도 아껴야 하는 상황에서 목욕은 엄두도 못 낼 호사. 그러다 보니 쓰레기독에 찌든 아이들의 피부는 성한 데가 없었다. 상처가 많아서. 근데 씻어야 돼. 깨끗이 씻어야 돼. 상처. 남탕 따메리는 박경일 작가가 맡았다. 여미 발바닥이 성한가? 상처가 있네. 응? 아이고 이거 안 깨끗이네. 굳은 살로 박힌 가난의 얼룩. 그것까지 씻어내는 건 역부족. 목욕 한 번으로 메리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됐다. 예뻐졌어. 어? 아까 그 메리가 맞는 기요? 은 머리핀 하나에 아이들의 마음에도 꽃이 피었다. 간다. 진물을 다 써버린 이지아와 박경일 작가가 물을 사다 주러 나섰다. 상수도 시설이 없는 말라본 금값. 한 통에 3페소, 우리 돈 90원이다. 무거운 카메라에 단련된 근력으로 박 작가가 물찌개를 맡았다. 금 시간. 멀쩡한 신발 등 태양빛에 반 드러낸다. 오늘 수입은 쏠쏠하다. 한 자루를 가득 채웠으니
또 한 끼 걱정을 덜었다. 온 가족이 둘러앉은 밥상. 반찬은 소금이 전부지만 먹다 버려진 쓰레기가 아닌 새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사람들. 'Yung kinikita ko, hindi sapat na pambili sa gusto nilang ulam. Okay. Ang kinakaya na lang ng ulam, 'yun lang ang nabibili namin. 그 시각, 이지아는 만찬 준비로 분주했다. 메리 남매와 쓰레기장 어린 친구들을 위해 내일 떡볶이 파티를 벌여줄 계획이다. 아, 휴대폰을 던져본 적 없죠? 근데 저희가 환경이 지금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여기서 하고 있는 건데. 먼지 안개로 뒤덮인 쓰레기장에서 요리 준비란 꿈도 못 꿀린. 덕분에 호텔방이 분식집 주방이 됐다. 아 진짜 맵다. 안 매워요? 나는 아까 눈물 한번 흘렸어요. 의미가 다르잖아요. 기분도 다르고 정성인데 애들이 알아줄 거라고 생각해요. 엄마가 아이들한테 직접 만든 음식을 먹이는 거랑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이 지아는 그날 100인분의 떡볶이를 준비하느라 밤잠을 설쳤다. 둘째 날 아침, 지난밤 눈물로 준비한 비장의 무기를 안고 이지아가 기세도 당당히 마을에 도착했다. 메리도 아침부터 언니를 눈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던 눈치다. 맛있는 거 해줄게. 나 어저께 눈물의 떡볶이 내가 언니가. 말라본 쓰레기장에 유사일에 최초로 떡볶이 집이 문을 열었다. 눈물의 양파 그리고 한인타운에서 급공수한 쫄깃한 떡까지. 이게 다 붙어 있어서. 사랑의 간식은 배고픈 아이들을 춤추게 한다. 아, 수원도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좋아하고 막 기다려주고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처음 보는 코리아표 떡볶이. 그 매콤하고 짭조름한 냄새에 아이들의 마음은 벌써 배부르고 행복하다. 이거 걸쭉한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떡볶이 소문액을 들고 총집합했다. 꽃이 한 개씩을 나눠주는 메리의 어깨에 모처럼 힘이 실린다. 드디어 주방장 이지아의 야심작이 완성됐다. 태왕사신기의 히로인 이지아가 또 한 번 필리핀에 음식 한류를 일으킨 역사적인 순간이다. 아이는 이제 카메라를 든 제작진을 챙길 만큼 마음이 넉넉해졌다. 이지아는 보기만 해도 배부르고 흐뭇하다. 한국의 음식 떡볶이야. 메리 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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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에요. 특별히 맛있는 뭐 비법을 준비하셨나요? 비법이랑. 사랑? 아, 추웠다. 아, 춥다. 진짜. 모처럼 배가 든든해진 아이들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흥겨운 노래로 이지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버려진 옷들만 주워 입던 말라본 주민들을 위해 이지아는 한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땡큐 메리 크리스마스! 새 옷 하나로도 마을은 축제장이 됐다. 색깔별로 조를 짠 청팀 홍. 메리 영구인데 메리 여기 다리 다치고 그럴 때 바르는 거야. 메리를 위한 또 하나의 선물. 여기 뾰족한 데 있지. 이걸 이렇게 계속 뚫어야 돼. 쓰레기에 짓무르고 상처난 아이의 피부를 위한 연고였다.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된데 이런 데 이렇게 다 바르는 거야. 응? 꼭 발라야 돼 매일매일. 알아와라와는가가미띠다와라와라. 쓰레기 언덕에 갇혀 도시 구경을 한 번도 못 해본 메리 남매를 위해 이지아가 태어나 처음 타보는 자동차가 신기하기만 한 아이들. 그들의 손을 잡고 찾아갈 첫 번째 행선지는 신발 가게. 저는 신발을 신고 걷고 있는데 아이들이 맨발이라 혹시라도 밟을까 봐 걱정돼서 걷지 못하겠어요. 늪처럼 발이 빠지는 쓰레기 더미를 맨발로 헤매고 다니던 아이들의 발에 예쁜 슬리퍼 하나씩을 신겨주고 싶어서였다. 그러고 보니 메리네 구남매는 취향도 제각각이었다. 메리가 카메라를 의식해. 표정관리예요. 표정관리하는데? 시내 구경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지아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마닐라의 한 성당을 찾았다. 부자도 가난한 이도 저마다 하나씩의 기도를 올리는 그곳에서 이지아는 메리 남매를 위해 기도했다. 아이들도 저마다의 소원 하나씩을 봉헌했다. 갖고 싶은 크리스마스 선물 대신 부모님의 건강을 빈 아이 메리가 또 한 번 이지아를 울린다. 엄마 아빠 생각한다면 기특하네. 모든 이들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크리스마스의 계절이 찾아오고 있었다. 쓰레기 마을 착한 아이들의 소원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으로 이루어지길 나는 기도한다.
사진작가 박경일이 말라본 주민들을 위해 즐거운 이벤트를 준비했다. 저마다 사연 하나씩을 가진 이곳 가족들에게 기념 사진을 선물하려는 것. 가난해도 가족이라는 풍요롭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당당하고 힘이 난다. 박경일 작가가 말라본 쓰레기 마을의 집집마다 멋진 가족 사진 하나씩을 선물했다. Thank you very much. 지치고 힘들 때마다 이 사진들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리라 믿으며. 메린의 집에 긴급 보수팀이 투입됐다. 아이고. 저희가 뭐 예쁜 집 한 채를 지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있는 집에서 그나마 많이 손상된 것들 그런 것들 좀 다시 손을 댈 엄두도 여력도 없어 방치해뒀던 집. 그 집을 러브팀이 사랑을 담은 진짜 러브하우스로 보수해 주기로 했다. 삭을 대로 사가 건드리면 바스라질 것 같은 벽, 그리고 우기마다 물이 새는 지붕이 오늘의 해결 과제. 어린 메리도 새 보금자리에 고양이 손을 보탰다. 이지아는 특별한 재능을 살려 미술 감독을 맡았다. 암남매가 나오는 스토리북을 준비했어요. 메린의 구남매를 집 외벽에 그려넣어 쓰레기 마을 전체를 환히 밝히는 가장 예쁜 집을 선물해 주려는 계획이었다. 그날 이지아는 장장 6시간에 걸쳐 말라본 마을의 길이 남을 벽화 한 점을 완성했다. 이 집을 지나치는 사람들 모두에게 웃음을 주는 그림이 되기를 기도하며 굴속 같던 메린의 집은 따뜻한 온기가 넘치는 보금자리로 변신했다. 이지아가 아이들에게 선물한 작은 기적이었다. 그 아이가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이 답답한 쓰레기 산을 벗어나 넓은 세상을 훨훨 날게 되기를 기도하는 아빠, 엄마, 그리고 가족이 있었다. 떠나기 전날, 메린의 집이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다. 러브팀의 마지막 선물은 메리 엄마의 평생 소원인 친정 나들이. 공항엔 이지아와 박경일 작가가 벌써 도착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왔어? 언니들도 다 왔어? 야, 얼른!
언니들도 다 왔어, 언니들도? 아, 왁빙. 엄마는 아직 꿈인지 생시인지 실감이 나지 않는 표정이었다. 메리의 외갓집은 민다나오 섬. 마닐라에서 1시간 반을 날아가야 하는 먼 길이다. 고향을 떠나온 지 18년 만에 쥐어보는 비행기 표. 메리에겐 태어나 처음 타보는 비행기, 처음 가보는 외갓집이다. 드디어 메리 가족을 태운 항공기가 꿈같은 비행을 시작했다. 7천여 개의 섬들이 별처럼 흩뿌려져 있는 나라. 먼 하늘길을 날아 도착한 어머니의 섬. 그곳엔 딸의 귀향을 애타게 기다려온 어머니의 눈물을 닮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안 가가 뭐 바퀴타인 놀라 뭐. 얘야 가빈포. 아? 그 빈거 뭐예요? 얘 가족 사진 너무 다 젖었다. 가족 사진입니다. 어. 네. 아, 하늘 봐. 긴 세월을 넘어 다시 찾아온 꿈에도 잊은 적 없는 고향집. 엄마는 20살 꽃다운 나이에 떠나 중년이 되어서야 다시 안겨보는 친정 어머니의 품에서 그 많던 말들을 다 잊고 그저 목 놓아 오래오래 울었다. 살아생전 이런 날이 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할머니. 어머니는 그날 가장 큰 소원을 이루었다. 마사야, 마사양, 마사야. 에 nakita na kami ng mama ko. 엄마 아빠가 저렇게 지금 보신 거 같아. 잊지 않은 메린의 가족이 다 담긴 사진을 할머니께 선사했다. 사진은 그렇게 할머니의 작은 집에 남아 세월도 거리도 그리움도 모두 메워줄 것이다. 할머니는 이 큰 선물을 준 이지아와 박경일 작가에게 마음속 깊은 감사를 전하셨다. 멀고 먼 하늘길도 바다 민다나오는 메리 엄마의 꿈, 쓰레기산의 꿈을 묻은 모든 가난한 어머니들의 소망이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길, 누구든 만날 수 있는 길.
그 쉽고도 가까운 길을 그토록 긴 세월 막아버렸던 가난. 긴 그리움으로 흘려보낸 어머니의 시간들이 아프고도 서러웠다. 서울로 돌아온 이지아는 노래를 불렀다. 러브 바이러스. 세상 모든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사랑의 힘. 이지아는 노래의 수익금을 나누어 메리와 그 남매들을 후원할 것이다. 이 곡이 메리 가족들 그리고 메리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물론 그곳은 좀 덥겠지만 좀 더 따뜻하게 해줄 테니 그때까지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있어. 안녕. 아직도 눈을 감으면 너무 생생하게 그려지는 메리 남매의 얼굴들. 눈물과 한숨만이 가득할 줄 알았던 쓰레기 마을 뒷골목에서 아이들은 내가 세상 어디서도 만나지 못한 환한 미소를 가르쳐 주었다. 나는 메리에게 먼 소풍기를 선물했지만 메리네 가족이 내게 가르쳐 준 건 벅차도록 큰 사랑, 그리고 모든 것을 이기는 소망의 힘. 내가 메리네 집에 그려주고 온 벽화는 지금쯤 아이들의 어두운 밤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을까? 쓰레기 마을 천사들은 오늘도 먼지더미 속에서 희망을 건져 올리고 있겠지. 이 프로그램은 BMW, 캐논, 대웅제약, 넥스트와 폴햄과 함께합니다.